그다음에 아까 할리우드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가 내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햄릿이나 이런 문학 작품 같이 무드로 두 개를 부숴버리는 앞으로 얘기할 기생충이나 조커 이런 영화와는 달리 그냥 주제로 우리가 알수 있는 이성으로 줄거리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죠. 포레스트 검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성이 그렇게 발전을 하지 못한 정신 mentally handicapped, mentally handicapped child. 그런 아이가 막그 불리당하고 불이익이 아니고 불리잉, 불리 당한다고 그 영어로 한국말하고 비슷하네요. 좌우간에 그런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된다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잔머리를 그렇게 잘 굴려요. 근데 그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 아주 좋은 그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만나 케네디 그 영화에서는 케네디 대통령만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내가 역시 파란색으로 쓴 브래킷 한 거는 주제입니다. 내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보는 영화. 그 주제가 이미 나와 있는 영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girlfriend가 떠나고, 이렇게 이별을 겪고 했을 때, 모든 생각을 다 없애버리려고, running, he's running, all around the whole country of the United States. 여기로 다 돌아요.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특히 이제 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뛰지를 않고 모든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뛰는 것도 하고 뛰는 게 그래서 명상도 되고 그리고 워킹 메디테이션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닝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비교와 대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선이다. 이게 나한테 더 좋다. 악은 취하지 않고 이거 스트레스 쌓이는 건 싫어. 이거 돈 많은 거. 유명해지는 거, 이거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한쪽만 택하는 게 아니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이거는 이것의 개념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현상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언제나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죽이는 걸 얘기할 때 전쟁에서 죽이는 것과 보통 죽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와 대조를 하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은 이런 이것이 더 낫냐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더 낫냐 이거를 따지는 잔머리를 굴리는 데에서 진정한 위즈덤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 진정한 위즈덤은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이거를 내려놨을 때 진정한 그 불교 term에 의하면 공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True wisdom belongs to spirituality that is uncontaminated by egoic feelings. Egoic feelings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self-centered 된 거, jealousy, greed, suffering, pain 고통받기 싫잖아요. 그리고 happiness and fun 이거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인드, 그것만 취하려는 마인드, 그거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그 에칵트 톨리 같은 사람, 에칵트 톨리, 그 다음에 아리아 샨티, 그 다음에 여성으로는 바이런 케이리 이런 그 스피리추얼 영성 지도자들이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사라는 것을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취하지 않고 미국은 자유스러우니까
기독교, 불교, 뭐 불교도 소승 대승 다 해가면서 자기네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원천은 불교 사상 그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 신자가 돼도 좋고 기독교 신자가 돼도 좋고 그렇지만 불교 신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독교를 내가 지금 프로모트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도 that's perfect. 내가 얘기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이데올로기.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가고 부처님 아니면 다음 생에 뭐 개로 태어나 돼지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생각은 그건 다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생각이에요. 대조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걸 취하는 그런 데서 오질 않는다는 거. 남 누르려고 하는 데서 오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다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상황에 맞는 wisdom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요게 선이다라고 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게 중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Transmittal path라고. Transmittal 이 중도를 초월한다고. 이것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에요. 회색 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초월하고 그래서 상황마다 내가 이걸 선으로 택해서 이용하고 이걸 선으로 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건 그때뿐이라는 거. Dreamlike context에서 살아간다는 거. Our life is just like a dream that you dreamed last night. 지난밤에, 했던 것처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길냐. 10년도 될수 있고, 5분도 될수 있고, 1분도 될수 있고, 1초에, 1000분도 될수 있지만, last. 이게 무슨, 실제로, substance, or substantiality. 이게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이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없는 건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살고, 먹고, 깨어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다 하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내려놓고, 양쪽을 다 포함해야 돼요. 그게 거듭 내가 처음서부터 right from the word go. Right from the word goes.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is. lecture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both sides를 같이 취하는 거. 자,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pirituality is the true ground of intellectuality. 그러니까 wisdom을 가지니까 intellectuality or intelligibility 이것을 이성을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진짜 더 아주 훌륭한 그 진짜 이성으로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능력이 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생긴다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은 양쪽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햄릿에서 우리가 sublime, 숭고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many philosophers, including Nietzsche, have said art has taken the role of religion in the modern age. 현대에는 그거예요. 여기서 마더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포스트마더니즘 쪽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이제 심플리 현대 생활에서는 지금 옛날 다 갖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쁜 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니체가 얼마나 신학에 도움을 주고 칸트, 헤겔 이 사람들 신학에 아주 굉장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고 자이 지금 포스트 마더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가 아니고 아트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고.
The role of religion을 택해야 된다고 니체가 했다고 하는 거를 내가 체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서 보세요. 시작서부터 이제 매트릭스에서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딱 해서 인간을 에너지를 뽑아가고 뭐 그러죠. 근데 그거를 왜 There's a book called Philosophy and Matrix or The Matrix and Philosophy. Don't know. Either way. 그런 거 책도 있다시피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또 3편이 또한 편, 네, 그러니까 4편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첫 편은 1999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제일 철학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고 뭐가 그르다. 이걸 나누어 가지고 마치 컴퓨터에 그 나오는 것처럼 zero 나오고 1 나오고 해가지고 양쪽에 하나를 택하게 만드는 거 그런 식의 그 매트릭스 그걸 매트릭스라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액센트로는 매트릭스가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내가 지금 보여줄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옵니다. Do you think it's the air we're breathing? 우리가 지금 쿵푸 파이팅 하면서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하는 건줄 아냐? 멋을 이용하는 건줄 아냐?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표현되는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이용한다고. 진짜 인간은 요런 머신 이런 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요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즐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건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도 그 얘기를 하고 자라투스트라나 부다나 지저스 같은 분들이 이겁니다. God 진짜 God이에요. To let God in us be God.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나 그 신을 절대 신을 절대 신으로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신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상 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처벌 받겠지.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한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 침략당하는 나라에서 또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독재 체제로 나타나죠. 히틀러, 그다음에 일제 억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마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그 티러니가 계속된 거.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게 계속되다가 물론 이제 니체 뭐 이렇게 있다가 프랑크푸르트학파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런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194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마더니즘의 끝에 가서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깨졌는데 그래도 그거에 들러붙으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모든 그런 희망이 다 깨지고 새로운 사조를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디사포인트먼트 해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가까워 가면서도 그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T.S. 엘리엇 황무지라고 세상은 황무지 같다 황무지다 이렇게 하고 버지니아 울프 실망해가지고 정신병이 있어서 자살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노벨상 받고 돈도 많이 벌었던 헤밍웨이도 자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싹 트면서 이런 절대 신은 없다.
deconstruct. 이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유다. 자유인데 anything goes가 아니고 이 양쪽을 다 허락하는 혹은 양쪽이 다 아닌 그걸로서 어떤 postmodern literature가 있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 제켈 앤 하이드, 브램 스토커스, 드래큘라, 그다음에 뭐 옛날 그다 deconstruct 해버리는 이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특히 레비나스, 이메뉴얼 레비나스, 가일스 드루스, 라칸, 자크 라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레비나스가 그 에티시스트 윤리학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애니띵 오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얘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갑니다. 양쪽을 다 받아들이면서 양쪽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숭고라고 합니다. The Sublime. 그 다음에 Literary Text가 이렇고 Dualistic한 거를 깨버리고 빨리 나갈게요. Transmittal Ground. 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해서 만드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메일 쇼비니즘, 남성주의 이런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남성은 옛날에는 결정을 잘하고 여자는 결정을 못하고 뭐 이런 식의 그것이 이제 깨지는 거. 그 해체론에서 다 깨지죠. 대표적으로 해체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내가 설명은 여기 첫 번째 책에서 Postmodern Ethics and Literature,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여기서 많이 해놨다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런 이야기고 자. 20년도에 저기 여러분들도 봤고 또 저기 재미있게 본두 가지 영화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양쪽 다시 양쪽 병렬로 와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맞네요. 자, Heated social issue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다시 얘기하지만 줄근 거 보드 판트로 된 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자, 이 바이너리 어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Parasite도 그렇고 조커도 그렇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그것이 마치 햄릿이 무엇이 위대한지 모르면서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것, 몇 세기 동안 남는 것처럼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뭐가 좋은지 모르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극장에 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막 아카데미상 굉장히 여러 개 받았죠. 그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는데 리치 앤 푸어 그런데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주제를 메인 팀 그걸 다루고 있는데 걸로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내가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기택 얘기 뭐 건세 뭐 근세 얘기 나오고 이제 막그 미스터 파크 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미들 존 가운데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리치도 아니고 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poor가 좋다, 위치가 나쁜 거다도 아니고 두 개를 다를 감수할 수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부한 사람들도 서로 그막 죽이고 하는 막 우리 사회를 보면 실제 사회도 그렇죠. 문화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도 그렇습니다. 막 서로 헐뜯고 막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럼 다 선량한 사람들만 있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 자기네들 막 헐뜯어요. 특히 그 김생충에서 보면은 뭐 지하에 사는 사람 살게 되고 막 이런 거 서로 헐뜯는데 그래서 이두 개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옳고 그런 게막 섞여 있으면서 두 개가 다.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 뿐이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막 섞어 놓는 게 무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드. 그것이 드라큘라, 프랑켄스타인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작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은 무슨 뭐 봉테일이다 하는 식으로 디테일 한 거를 잘 만들어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truth 이 진리가 뭐냐 이 근원이 뭐냐 인간 삶의 근원이 뭐냐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현상을 뚫고 그 고리로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영화 비평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화 비평을 짧게 해도 그 진리를 볼수 있게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인간은 전쟁하고 뭐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인간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기왕 싸울 거면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That was just first war of the whole wars happening in the 20th century and then the 21st century. 이 일어나는 20세기, 21세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난 그 모든 전쟁의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런 거를 서브스턴스가 있다고 따지는 데에서는 답이 없어요. B. 그럼 뭐냐? 답은 현상에서 찾되 말을 하고 현상에서 찾아야지. 근데 그 원래 그 근원이 두 개가 다 아니고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Source.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Arthur Fleck, 그 다음에 Arthur Fleck, 그저 Joker, The Protagonist is a failed stand-up comedian. 여러분들이 Arthur Fleck도 조커 그 영화도 사이코패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뭐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냐 그거를 보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어트랙트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걸 즐기게 만드는 거는 금요일에 13일 뭐 할로윈 나이츠 이런 데 보면은 그 죽이는 거 즐기도록 만드는 거지. 이런 이 아스 플랭 나오는 이 조커는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 예술상인 황금 사자상을 그런 영화한테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햄릿이 왜 위대한 작품인가? 자, 타머스 웨인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 역시, 그 타머스 웨인의 이런 부한 그런 것을 없애치우는 그 역할을 한다 뿐이죠. 그, 저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he was striving to fight, 그래서 그, 저기, 그 감독인 탓 필립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탓 필립스 감독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면 잔혹하냐 이런 거는 영화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좀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리느냐 왜 햄릿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느냐 이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이 주제만 뽑는 메인 아이디어만 뽑는 이 머리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전쟁을 시킬 수가 없고, 계속 두 개가 있으면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벽을 뚫고 무의식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들어서, 무드를, 필링을 통해 가지고, 이모션이 아니고, 화나고 이런 거보다도, 더 잔잔한 데로 들어가서 그 무드를 두 개를 갖다가 확 섞어버린다고. 예술은 섞어버리는 겁니다. 선과 악을 섞고, 화와 스트레스를 섞고, 다 섞어버림으로 해서 두 개가 하나라는 걸 밝혀내는 게 예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커도 그런 영화입니다. Becoming the Other. 여기에서는 the Other라고 하는 건 타자를,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는 나의 그 에고, 이고라고 하는 주체, the subjectivity의 바깥, 그리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지금 두 편의 그 비디오 이거에서 내가 막 지금 와서는 이야기를 더막 했는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1편에서 내가 한 거랑 똑같고, 그 저기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예술 문학과 영화는 블러를 시켜놓는 거, 그거는 아는 그냥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를 뚫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데 도달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 힘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트랙트 시키는 힘이고, 또 황금사자상을 받게 만드는 그런 그 위대성, 그리고 그것이 햄릿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 그겁니다. 그래서 No Good Evil Distinction. 자, 조커에 보면 Upper Low Class.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써놨습니다. Oneness죠. Totalitarianism. 이거를 독재,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 우리는 하나다. 그런 phenomenally, 현상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 독재자는 어느 사회고 다 있습니다. 그런 이 현상에 가서 들러붙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 가서 들러붙어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거. 그 나치 독일이 그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고, 자, 공산주의가 다시 프롤레타리아가 잡았는데 그게 독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그 캐피탈리즘도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잡은 채로 그냥 가는 거니까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데, 조커의 한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조커의 한 장면이 막 웃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알고 모르는 그 벽을 뚫게 하느냐. 영화에서 보면 이것이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르는 아주 야릇한 그런 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그 장면하고 맨 끝에 가서 막그 심리학자를, 심리 상담사까지 죽이고 나와가서 그 발자국을 보이면서 막 플레이하면서, 저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을 나눌 때는 저거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이 영화를 정말로 알고 모르는 것을 버리고 그냥 봤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눌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나누지 못할 정도로 혼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레이하는 식으로 막그 저기 심리학자가 쫓아가 저저어저저어 병원에 그 사람이 막 쫓아가고, 조커는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능하면 내가 설명을 해주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 웃음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저기 웃는 장면이에요? 우는 장면이에요? 헷갈리게 해놓잖아요. 자, 마지막 글 한번 웃는 걸 봅시다. 다 끝난 다음에 조커로 완전히 이제, I thought my life was tragedy, but I now find it's just a comedy. 이렇게 이제 확 넘어가면서 조커가 되면서. 자, 이거는 더 웃는 장면 같죠. 아까처럼 우는 장면보다. 근데 가만 봐요. 이게 웃기만 하는 장면인지. 그거를 다 해탈해버려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보니까 선과 악을 가르고, 뭐, 이렇게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이 구분하고, 이것이 다 funny. It's like a comedy. 그래서 마지막 탭 필립스가 감독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 웃는 장면이 진짜 웃는 장면이다. 이거. 아, 여기 내가 그 쫓아다니고 하는 장면이 따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저기 어우 읍 sorry 그리고 이제 살인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요 장면으로 끝냅시다. 이거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What's so funny?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이게 가기 전에 그 심리 상담자가 What's so funny? 하니까 조커가 하는 말이 You didn't get it. 보통 사람은 이 잔머리로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는 바로 거기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선과 악을 다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웃겨. 그래서 나중에 막 플레이하는 식으로 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때에 저놈 나쁜 놈, 저런 영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살인을 막 저지르지. 그거는 예술이냐 폭력이냐를 가릴 때에 할수 있는 얘기죠. 근데 영화가 그런 영화라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황금사자상을 못 받지. 예술성이 하나도 없죠. 그런 영화는 계속 말하지만 할로윈 나이트 그런 영화라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트루스에 끌리는 거. 그게 힘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예술성을 발휘하고 모든 걸작들이 보면은 두 개를 다 없애는 그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스도 하나의 이름이에요. One of those lousy names. God, Buddha, Allah. 타오, 진리, 트루스, 뭐라고 얘기해도 다 통할 수 있는 거. 참나, 진나, 그런 걸로 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마지막인데, 뭐 질문할 수, 할거 있는 사람 해주세요. 예, 비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조커는 지금 그 악이 사회적인 전반적 제도 때문에 악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내면은 진짜 가지고 있는 선 트루스라는 개념은 그 조커에선 보기 어려운지 교수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과 악은 그 현상에 따라 가지고 일단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많이 갖고 싶고 어떤 그어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근데 그렇게 따라가야죠. 근데 그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의 이고가 달라붙어서 요것만 선이다. 요런 어떤 선이 있다라고 믿었을 때는 선이 왜 선이냐? 악을 인정하니까 선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고를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학점 잘 받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면 그게 그런 그게 악이 되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게 나쁘다. 아, 스트레스 받아야지 사람이 깨어나고 마음이 착해지고 한다 하면 이게 선이지.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다고 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커에서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그두 번째 내가 첫 번째 1부에서 얘기했는데 다크 나이트의 그 다크 코런코 다크 나이트라고 나온 거 거기서 봐도 그렇고 조커도 그렇고 이제 선악뭐 배트맨은 선뭐 조커는 악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벗어납니다. 그팀 볼튼 그거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벗어난다고 양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선을 자기가 모릅니다. 컨셔스는 모르는데 글씨로 질문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은 그냥 인연에 맞게 Natural Cause and Effect 인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즉, 인연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슬플 때 슬프고 기쁜 때 기쁘지만 그렇게 슬픈 거를 악으로 삼고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것만 따라고 가려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다고요. 태어나서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태어나는 것만 좋고 부자만 좋고 죽는 게 나쁜 거라고 치는 것이 선과 악 이렇게 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다가 샤케무니 부다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았다는 게 뭐냐? I was not born, so I didn't die.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죽지도 않을 거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 육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 진아, 이 갓, 뭐 이렇게, 진짜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양쪽을 다 임브레이스하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차고도 남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라놓기만 하는 이 플러스에서 세계에서, 좀더 좋은 것만 따라가려는 이 세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벽을 뚫고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갔을 때 어디 이제 보잖아요. 그럼 아 이게 참 어리석구나. 그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거는 아 자기가 그 마음은 awakened 되는 마음은 즉 깨닫는다는 마음은 이고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나는 깨달았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알게 되고 이렇게 할수록 마음이 이제 점점 그 추세에 열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까 얘기한 에칼 톨리나 이런 사람들은 스피리추얼리티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화나 문학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띠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연결시켜 놓고 보면 우리가 두 개가 하나다. 그러니까 예술이 선과 악을 블러시켜 놓는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출세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것 왜 그럼 햄릿에 뭐가 즐거워서 우리가 햄릿을 즐기느냐? 그거 뭐 햄릿이 죽는 걸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점점 그 섞어 놓는 거죠. 그 다크 나이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학문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블록버스터들도 다 그걸 담고 있다고. 무조건 할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흥행만 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술, 절대적인 아주 예술성이 그 아주 농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되, 선과 악의 개념은, 선과 악의 선택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그때그때 그때 하죠. 하는데 요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벗어난 이 말할 수 없는 이 순수함에서 나오는 wisdom, 지혜로 딱딱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들이 아니고 트랜스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 선택을 하고 자기한테 선으로 보이는 걸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되지는 않고 그 다음 순간 또 넘어가. 자기가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막 자책을 한다든가, 잘했다고 프라이드를 넘어간다든가, 그런 거 없이 또 넘어가고 또 살고, 이러므로 그게 깨달은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색 즉시 공 즉시 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가 공이란 게 따로 진리란 게 있어서 거기에 가서 붙어야 되는 그런 걸또 아니죠. 그런 진리란 거는 있으면서 없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말로 있다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아주 그게 awakening,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문학 작품과 걸작 영화 작품들을 보면은 그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주제로만 따지고 metaphors or symbols로만 따지는 것으로서는 볼수 없는 그 영역이 있고 그게 예술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술성 때문에 햄릿이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것이고 로미오 앤 줄리엣 둘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것이고 조커의 그런 그 조커가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강의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우고 물론 학부 대학원 수업에서 하지만 계속 이제 이런 데 마음을 오픈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영화 비평가들도 되고 문화 비평가들도 되고 다 비평가들도 되고 또딴일 하면서도 이 인문학 가치를 알고 인문학이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문학이 기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성, 휴매니티를 더 플러리시 할수 있게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